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이번 주도 일단은 좀 변동성이 좀 주의해야 되는 한 주가 좀될것 같은데요. 9월 FOMC를 앞두고 발표하는 마지막 물가 지표인 CPI와 PPI, 그다음에 소매 판매 등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단초를 좀 제공하는 한 주가 좀될것 같고, 그리고 일단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한국과 미국 동시에 같이 열리게 됩니다.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번 한 주는 관망세가 상당히 좀 뚜렷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,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일단은 주가가 좀 출렁임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좀될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8월 CPI 23일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. 전년 동월 대비해서 3.4%로 7월에 3.2%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, 일단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그런 CPI 같은 경우는 7월에 4.7%보다는 약간 줄어든 전년 동월 대비 4.3%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, 일단은 이런 예상 측면만 본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좀 중립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그 뒤에 나오는 8월에 이제 소매 판매가 일단은 증가폭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또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인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14일 날 미국의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대만년의 날을 맞이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최근에 이제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우려도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고, 지난주에 보셨듯이 미중 갈등에 따라서 한국의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타격을 받은 등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슈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어느 한쪽에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8월 달에 보게 되면 기관은 2조 7천억을 순매도를 했고, 외국인도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. 9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된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삼성전자 등의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이번에도 9월 달 들어서도 매도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, 그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네, 미국의 8월 CPI 지수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S입니다. LS는 뭐잘 아시다시피 LS M&M, 뭐 LS 전선, LS 일렉트릭 등을 보유한 LS 그룹의 지주사입니다. 최근에 주가가 2000년대에 뭐 모멘텀과 이슈에 따라서 지난 7월 달에 15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,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종가는 95,500원으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. 이 가격대 오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8월 중순 이후부터 이 종목에 대한 그 관심을 보이면서 매수했던 종목에 좀 착안을 해서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일단 뭐 LS 같은 경우는 긍정적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전력 인프라를 통해서 자동차 및 배터리 업종의 해외 사업장 증설 수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, 유럽의 신재생과 북미의 설비 투자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는 당분간 LS 그룹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. 또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올해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좀 클럽에 일단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관은 뭐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에서도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지만,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LS가 좀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 약 2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, 한 달로 좀 넓혀 보게 되면 약 52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요. 지난 한 달간 외국인들이 매수했던
가격대 평균대 가격이 한 10만 3천 원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금요일날 9만 5천 원대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가격대 본다 그러면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정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발생했고 일단은 뭐 지금 실질적인 측면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, 이 정도 자리면 이번 주 변동성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좀 잘 버텨줄 수 있는 종목으로 LS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LS 세 가지 모멘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점, 그리고 실적, 그리고 수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